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중년과 장년층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어책을 읽고 때로는 영어 작문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영어와 대화를 갖다가 좀 원활히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려고 이런 다이아로그를 중심으로 해서 42개 장면의 그 다이아로그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왔습니다. 제가 처음 강의를 올린 것이 1월 2일이니까 지금 약 한 16일, 17일 지났나요? 원래는 제가 1월 말까지 이걸 좀 끝내야겠다 그랬는데 지금 1월 말이 훨씬 되기 전에 이 42개 마지막 지금 강의를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 강의는 Calling 911, 911 부르기인데 그건 뭐냐면은 긴급전화입니다. 우리나라는 119를 부르죠. 옛날에는 그냥 소방서라고 해서 불렀을 때 그리만 연락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소방방재청이죠. 소방방재청. 그러니까 소방도 하고 그때 소방 말고 다른 예를 들어 홍수가 나도 그렇고 어떤 저건 긴급한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부르는 번호가 119. 우리나라는 119. 그 다음에 그 119에서 이런 긴급한 일이 생기면 뭘 보내줍니까? 환자 같은 게 생기면 앰뷸런스를 보내주죠. 그러고 그 앰뷸런스에 의료진이 타고 와서 비상조치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911을 쓰고요. 1950년대부터 다만 이런 불났을 때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재난들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집이 날아가고 사람이 다치고 하죠. 그런 때랄지 어떨 때는 이제 범죄와 관련에 대해서 총상을 입었다. 그럴 경우에도 911을 부릅니다. 원래는 이제 미국이 영국을 모태로 생긴 나라니까요. 영국은 1930년대부터 이런 비상 연락을 하는 긴급 구조를 신청하는 전화를 개설을 했는데 그때 그 번호가 999였습니다. 999. 왜 그러나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는 다이얼을 돌리는 거였죠.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는 거. 111은 빠를 텐데 999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하고 숨을 쉬어가면서 차분하게 돌리라고 아마 999 했지 않나 싶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그때부터 이제 999가 아니라 911을 그런 번호로 채택을 했고,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이제 112로 하다가 도중에 바뀌어가지고 경찰을 연락할 때는 112로 하지만은 소방이나 이런 긴급 재난을 신고할 때는 119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모르는 일이죠. 어떤 일을 닥칠지 모르니까 이런 119나 외국에 있을 때 미국이나 영국에 있을 때 999나 911 또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호주나 캐나다 가면 몇 번인지 그 나라에 이런 비상 연락을 하는 긴급 신청을 하는 구조 신청을 하는 그 전화번호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내는 곳에 그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하고 그때 또 연락을 할 때 필요한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용어와 또 표현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 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그런 비상 연락을 할 때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몇 가지 용어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건 여러분 뭐 아주 친숙한 걸 겁니다. 예를 들어 앰뷸런스 같은 건 친숙하죠. 앰뷸런스. 따라서 하십시오. come, circulate, compression, CPR, heal of one's hand,
paramedic, paramedic, pulse, pulse, speakerphone, speakerphone, unconscious, unconscious. 자, 엠블라스 같은 건 뭐 다 아는 그런 것일 거고. 그 다음에 펄스, 맥박 같은 것도 많이들 아시죠? 그 다음에 스피커폰, 자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누구하고 얘기를 할 때 지금 손을 사용하게 된다면, 손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손 스피커, 그 휴대폰을 손에 안 들고 여기다 올려놓고 뭘 누르면은 스피커폰 장치로 하면은 큰 소리로 스피커 소리로 나가지고 내가 듣고 일을 해가면서 이런 대화를 할 수가 있죠. 그게 스피커폰이고요. 나머지는 뭐 calm, 조용하단 말이죠. 조용하다, 평안하다 하는 게 calm이고 또 뭐 다른 건 여러분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영어로 설명한 것을 좀 보고 각각이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좀 연결을 시켜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A medical professional who specialized in emergency response. Emergency response는 비상상황에서 그 비상상황에 응답하는, 비상상황에 대처해가지고 그 활동을 하는 소위 professional, 전문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professional? medical, 의료 전문인. 뭐에?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데 전문화된 의료진, 의료 전문인을 뭐라고 그러냐. 예, 그, 우리가, 파라메딕이라고 그런다. 파라메딕. 파라메딕이라는 것은, 의사는 아니지만은, 이런 비상상황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가서 뭘 해주고, 응급조치를 해주고, 응급실로 데려가는 그런 사람을 갖다 파라메딕이라고 합니다. 비상의료진이라고 그럴까요? 비상의료진, 또는 긴급의료진, 긴급의료진, 비상의료진, 그런 걸 파라메딕이라고 얘기합니다. B. Not mentally or emotionally alert. Alert는 깨어있다고 말이죠. 깨어있다. 뭘로? Mentally, 정신적으로나 emotionally, 정서적으로 깨어있다.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not이 붙었죠?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그건 의식이 없다는 얘기죠? 의식이 없다. 의식이 없다를 영어로 unconscious, 그럽니다. unconscious. conscious는 의식 있는 그 말이죠? unconscious는 의식이 없는, not과 on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 move around. move around은 뭡니까? move around. 예,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말이죠. 돌아다닌다. 아, 돌아다닌다는 이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몸에 뭔 사고를 당하면은 총상을 당하거나 뭐 골절을 당하거나 하면은 피가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심장마비가 되고 그러면 피가 어떻게 됩니까? circulation이 안 되죠. 피가 회전이 안 된다. 몸에 피가 흐르질 않게 되죠. 그래서 그 피를 갖다가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랍니까? 심장에 박동을 가해가지고 이런 긴급 조치를 하죠. 조치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와 같이 어떤 피가 우리 몸을 갖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circulate라고 합니다. circulate. 우리가 피가 우리 몸에서 뭐랍니까? 전체 동맥으로 나가서 다시 뭘 거쳐서 모세혈관 혈관을 거쳐서 또 정맥으로 들어오죠. 이걸 순환이라고 그러죠. 혈액순환을 가서 blood circul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이거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카디오는 심장이고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굉장히 길은 단어죠. 이건 뭐라는 거냐면 trying to revive someone. 어떤 사람을 되살리는 것이죠. 도로 이렇게 활발하게 해주는 거. By pressing on the heart. 심장을 누름으로써.
놀름으로써 and or breathing into mouth 입에다가 입에 대고 숨을 불어넣음으로써 그걸 우리가 뭐 한다고 그럽니까? 이건 인공호흡 한다고 그러죠. 인공호흡. 그 다음에 위에서 심장을 손으로 눌러가지고 우선 그 멎은 심장을 다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걸 이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이건 심장 뭐 박동기죠. 심장 그걸 뭐 전문용어로 또 뭐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그냥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CPR이라고 합니다. CPR은 뭐냐면은 어떤 심장마비가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런 지하철 같은데 CPR 써놨죠. CPR 써놔가지고 거기서 그걸 갖다가 나중에 인공호흡을 시켜가면서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딱 하니 전기 패드를 대고 전기 충격을 주죠.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뭐가 심장이 다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장 박동이 되도록 전기 충격을 주어서 다시 회생을 시키는 그런 장치를 갖다가 CPR이라고 얘기합니다. CPR 줄여서요. 그 다음에 relaxed in mind and body, not stressed. 스트레스 받지 않고 relax in mind and body.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편안하게 하는 걸.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조용하게. calm. 안정되게, 예, 안정되고 조용한 것을 calm이라고 합니다. calm. 이제 calm의 반대는 뭡니까? 흥분된 거, excited. 지금 옆에 있는 자기 친구가 갑자기 쓰러진다고 그러면 굉장히 흥분이 되겠죠? 흥분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이런 911이나 119 전화하면은 흥분하지 마시고 좀 기분을 가라앉히시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제 지시에 따르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걸 calm. 다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an emergency vehicle 긴급차량은 비보 영어로는 걸 비보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다 다른 말로 하죠. 이런 앰뷸런스가 긴급차량에 해당합니다. emergency vehicle 그걸 앰뷸런스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the application of pressure 압력을 가하는 것 apply 압력을 가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compression이라고 그러죠. 누른다고 그러죠. 압박한다고 그러죠. 압박 compression 압박 압력을 가하는 걸 압박합니다. 왜냐면 심장을 압박을 하죠. 심장을 압박을 해서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 hand-free future for communicating on phone 전화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손을 대지 않고 그러니까 손으로 전화기를 들지 않고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그걸 뭐라고 그래요? 스피커폰이라고 그러죠. 스피커폰 그런 앱이 있죠. 앱에서 그걸 누르면은 어떻게 전화기를 안 들고도 큰 소리로 나오니까 내가 말하고 들을 수 있게 그런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the vibration on blood pumping through the artery라는 거 이제 동맥이죠. artery 동맥 usually left in the neck or wrist 보통 left in the neck 목의 왼쪽이나 또 어디 팔목의 왼팔이나 목의 왼쪽을 댔을 때 피가 펌핑하는 거, 동맥으로 펌핑하는 것을 갖다가 뭘로? 바이브레이션으로 진동으로 느끼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맥박이라고 그러죠. 맥박. 여기 이렇게 목 밑에 이렇게 대보면은 또 손목 왼쪽에 대보면은 뭐가 맥박 뛰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선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을 때 뭘 하는지 숨을 쉬는지 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맥박이 있는지 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눈 그러니까 눈 보는 것은 좀 전문적인 거지만 눈동자가 풀렸는지 안 보는지 이렇게 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숨을 쉬는지 맥박이 뛰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119에서 그 차량이 전문 인력을 태우고 도착할 때까지 우선 무엇을 응급처치를 할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the bottom raised area of palm. 손 있죠? 손 보면은 이렇게 보면 안쪽 여기 있죠? 안쪽을 bottom raised area of palm이라고 합니다. 손에 이 부분. 왜 그러냐면은 어떤 심장을 압박할 때 가장 힘이 강력하니까 이걸 갖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또한 손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압력을 주죠? 압박을 하죠? 이게 압박할 때 쓰는 손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 뭐 전문적인 용어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911과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911의 지시에 따르고 할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이얼로그로 작성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디스패처라는 게 있고 디스패처는 전화를 받고 그다음에 앰뷸런스 같은 걸 출동시키고 하는 사람입니다. 디스패치는 보내는 사람이죠. 긴급한 그런 구조를 위해서 차량이나 사람을 배치하는 사람을 디스패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콜러는 이제 신고하는 사람, 전화, 자, 여기에 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달지, 여기에 사람이 쓰러졌어요.랄지, 이런 걸 신고하는 사람, 전화로 그두 사람을 설정해 놓고 두 사람이 지금 전화를 하고 주로 전화로 얘기를 하겠죠.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전화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하는 그런 다이얼로그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dispatcher 911. 뭐 길게 This is 911이랄지 It is 911 그렇게 않고 그냥 911입니다. 911 그렇게 뭐 911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19입니다. 우리도 그러겠죠? 119입니다. What's your emergency? What's your emergency? 이건 이제 어떤 긴급 상황을 신고를 하는 거니까요. 당신의 긴급 상황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불이 났습니까? 사람이 쓰러졌습니까? 왜? 지금 폭풍이 와서 집이 날아갔습니까? 뭡니까? 뚝이 무너집니까? 자동차가 물에 떠내려갑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긴급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럼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십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My roommate isn't breathing. 내 roommate, 나하고 방 같이 쓰는 방친구죠? 방친구가 isn't breathing. 숨을 안 쉽니다. 숨을 안 쉽니다. 숨이 끊어졌단 말이죠. I need help. 도움이 필요합니다. I need help. 도와주세요. 그런 말이죠.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는 뭐예요? 도와주세요. Please send an ambulance. 앰뷸런스를 좀 보내주세요. 내 친구가 숨을 안 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앰뷸런스를 좀 보내주십시오. 오케이. 좋습니다. 앰뷸런스 보내면 뭘 알아야 됩니까?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What is your address? 또는 Where you are? Where are you located?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뭐 이런 그 사람의 컬러의 위치를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What is your address? 자,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22 Meredith Court, New Jersey, Meredith Court 22번지입니다. 이렇게 쭉 하니. 미국은 우리나라 거꾸로죠. 뭐에 거꾸로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대전시 오정동 그다음에 뭐 한남로 18번지 이렇게 큰 것을 먼저 얘기하고 더 구체적인 걸 나중에 얘기하죠. 그런데 미국은 제일 구체적인 걸 제일 먼저 합니다. 22번지. 그다음에 어디? 메르디스 코트. 그것도 하나의 길입니다. 길. 그다음에 뉴저지에. 그렇게 거꾸로 하지만은 좌우간 어디 위치를 나타내주는 그런 어드레스니까요. 그렇게 주소를 불러주고 그러니까 디스패처가 please check for a pulse. 이 사람이 지금 숨을 안 쉰다고 그러니까 숨안 쉬는 건뭐 이렇게 코에다 손을 대보거나 이렇게 들어보거나 하면 알겠죠.
그런데 지금 맥박을 숨은 안 쉬어도 맥박은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이 끊어졌는지를 체크해야죠. 예를 들어서 맥이 끊어졌다고 그러면 이제 상당히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숨은 안 쉬더라도 맥이 뛰면은 가능성이 더 커지니까요. Please check for a pulse. 자, 맥박을 좀 체크해 보십시오. Is your roommate unconscious? 자, 룸메이트가 의식이 없습니까? 의식이 없습니까? 맥박을 좀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yes,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죠. 의식이 없습니다. Please hurry, 좀 서둘러 주세요. Hurry. 왜냐면 이건 지금 신고하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급하죠. 어떻게 합니까? 허둥지둥 하고 있을 겁니다. 허둥지둥 자고 급하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I don't know what happened to her. 자기 룸메이트가 지금 여자니까요. 그 여자가 무슨 일이 내 룸메이트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What happened? 무엇이 생겼는지 그 여자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는지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We have an emergency vehicle on the way. 지금 앰뷸런스를 보냈습니다. 지금 막 앰뷸런스를 보냈습니다. 그 말이죠. 앰뷸런스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미 앰뷸런스 아까 불러준 주소로 앰뷸런스 출동을 하고 일팀이 출동을 시킨 겁니다. Please try to remain calm. 자, 좀 차분히 계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이 서두르고 설레발 논다고 그래서 상황이 좋아질 않죠. 그러니까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이 긴급 조치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Remain calm 하고 요구하는 겁니다. Okay, what should I do? 제가 뭘 해야 되는데요?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다급하게 해묻겠죠? Are you alone? 지금 혼자입니까? Or is there anyone with you?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습니까? 왜냐면 혼자 있으면은 혼자 처치해야 될 그런 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서로 협동해서 처치해야 될 그런 것을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We alone. We alone이라는 것은 왜 we입니까? 룸메이트하고 자기 둘만 있다는 겁니다. We alone. 우리만 있습니다. 우리만 있습니다. I found her in the living room. 거실에서 그녀를 발견했는데, 그 애를, 이제 한국말로 그렇죠? 그 애를 거실에서 발견했는데, she was just lying here. 여기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그냥 누워 있는데, 뭔가 이상하니까 가보니까 뭐예요? 숨을 안 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긴급하게 911로 전화해서 통화를 한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We need to start CPR. 아까 얘기했죠? 심장을 갖다가 압박을 하고 전기 충격을 줘서 다시 심장이 뛰도록 하는 그 처치를 갖다 CPR이라고 합니다. CPR. CPR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I'll help you. Can you put me on the speakerphone? I'll help you. 제가 도와드릴 텐데, Can you put me on the speakerphone? 스피커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예. 스피커폰을 사용할 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예요? 자기가, 스피커폰을 가지고, 무엇을 안 들고도, 휴대폰을 들지 않고도, 소방관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르면 되죠? 이렇게 휴대폰 켜가지고 스피커, 앱을 누르면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 자기 말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전부 다 이렇게 스피커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니까요. Yes. Okay. I already flipped her. I already flipped her. 그 여자를 지금 쓰러져 있는 걸 이렇게 뉘어놨단 말이죠. On her back. 이렇게 등을, 예. 이렇게 등을 땅에 대고 이렇게 뉘어놨습니다. 옆으로 있거나 앞으로 있거나 뭐 이렇게 쓰러져 있겠죠. 쓰러져 있는 걸 어떻게 이렇게 등으로 뉘어가지고 빤뜻하게 뉘어놨다는 얘기입니다. Is that right? 이렇게 하는 게 잘한 짓입니까? 그 말이지. Is it right? 이렇게 하면 옳게 하는 것입니까?
Yes? 그렇습니다. Now, 자, 이제 Put the heel of your hand in the center of her chest. 그 여자의 가슴 중앙에 이런 heel of your hand, 손 안쪽에 오목헌데죠? 오목헌데를 올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And put your another hand on top of that. 그리고 그손 위에 다른 손을 놓으십시오. 그래, 심장 위에다 보여요? 손을 갖다 올려놓고 또그 위에 다른 손을 올려놓죠? 심장 압박할 때 어떨겁니까? 위에서 이렇게 누르죠? 두 손으로 힘을 줘갖고 이렇게 누릅니다. 왜냐면은 살살 눌러갖고는 그런 심장이 다시 박동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세게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걸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고 push hard and fast. 세고 빠르게 누르십시오. We need deep chest compression. 우리는 deep chest compression. 깊은 가슴에 압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어떻게 해요? 압박이 많이 되도록 많이 눌러야 됩니다. 말이죠. 어떻게? About 100 per minute. 1분에 100회가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1초에 거의 두번 정도로 해야 됩니다. 두번 정도로 어느 정도겠습니까? 1초가 똑딱이니까 똑딱, 똑딱. 이게 1초에 한 번씩 하는 거죠. 1초에 두 번은 어떻게 됩니까? 똑. 딱, 똑딱, 똑딱, 이렇게 빠르게 하죠? 빠르게 해야 될 정도로, 이런 압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응급 상황에서 지금 뭐랍니까? 어떻게 응급 상황을, 이런 소방방재청 같은 데다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의 지시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다이얼로그로 만들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뭔 일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와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건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것만 전화로, 911을 불러서, 처리하는 거, 그 과정만을, 그 시나리오만을 지금 설정한 겁니다. 와서 또 다음에 일어날 다른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여기서 지금 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계속 제가 이 얘기는 해왔죠? 이런 다이아로그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첫째는 뜻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을 때 어떻게 하지 말고 우리나라 말 같이 평타하게 하지 말고 인터네이션 억양도 주고 그다음에 빨리 했다 늦게 했다도 오고 적당한 데서 잠깐 쉬어가면서 오고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하는 것처럼 영국 사람이 하는 것처럼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전부 다 앞에서 네이티브 스피커랍니다. 영어 원어민이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서 하십시오. 그랬죠? 흉내를 내십시오. 그러고 어떻게 할 때까지? 이게 거의 외워질 때까지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이걸 읽고 그 내용을 안다고 해서 자기가 911로 전화해서 신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걸 완전히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읽고 그 다음에 외우고 또 연습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습을 파트너나 쌍이래요? 페어 또는 파트너를 정해갖고 연습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롤 플레이어라고 그랬죠? 역할놀이를 해가지고 한 번은 자기가 소방관이 되고 한 번은 자기가 지금 연락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바꿔서 하면은 You can practice your listening skill and speaking skill at the same time. 동시에 이런 듣기 능력하고 말하기 능력을 갖다가 키울 수 있는 연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하고 그런 연습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겁니다. 이건 한번 해서 여러분이 이 다이얼로그를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범적으로 한번 할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친구나 또는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의 자고간 영어 공부를 같이 할수 있는 사람을 구해가지고 짝이 돼가지고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제가 소방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고한 사람이 신고자가 되십시오. caller 전화 신고한 사람 caller랍니다. 자, 911 천천히 911 이렇게 앉죠? 911 그러겠죠? 911입니다. 아, What's your emergency? 예, What's your emergency?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럽니까?
Please send an ambulance 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Okay, what is your address? Please check for a pulse. Is your roommate unconscious? We have an emergency vehicle on the way. Please try to remain calm. 'Are you alone or is there anyone with you? Okay, we need to start the CPR. I'll help you. Can you put me on speakerphone? Listen carefully. You will alert her. I'm not going to instruct you in hand-only CPR. 이건 왜 대화를 설명을 했나? Are you alone or is there anyone with you? Okay, we need to start the CPR. I'll help you. Can you put me on speakerphone? Listen carefully. You will not hurt her. I'm going to instruct you in hand-only CPR. 이거 아는 것 같은데. CPR은 뭐라 그러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국 전북대학교 명예예술입니다. 제가 지금 ESL Library Everyday Dialogue를 중심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영어 회화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Calling 911, 911. 이것은 미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불이 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막, 허리케인이 닥치거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총상을 받았거나, 이렇게 응급상황이 됐을 때, 이런, 소방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소방만 아니라, 우리는 소방방재청이라고 그러죠. 연락을 해서 앰뷸런스 같은 걸 요청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서 응급조치를 하고 오는 그런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911을 돌리고요. 한국은 119죠. 911이 아니라 119고. 영국은 999입니다.
영국은 999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렇게 그런 상황을 보고해가지고 도움을 받는 비상 전화번호가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의 비상 전화는 몇 번인지 이렇게 긴급 상황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가 몇 번인지 하는 번호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긴급 상황에서 어떤 전화로 그것을 신고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그런 상황을 설정해서 다이아로그를 할 건데요. 그럴 때 사용되는 그런 대표적인 용어, 어휘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용어들을 한번 읽어보고요. 발음을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으니까 각 설명이 각 이런 어휘 어떤 것에 해당되는가를 한번 연결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해보십시오. Ambulance. Ambulance. Come. Come, circulate, circulate, compression, compression, CPR, CPR, heal of one's hand, heal of one's hand. Paramedic, paramedic, pulse, pulse, speakerphone, speakerphone, unconscious, unconscious. 그래서 무슨 당연히 여러분이 아는 겁니까? 앰뷸런스 같은 건 당연히 알겠죠? 앰뷸런스는 앰뷸런스고요. calm은 조용한, calm. circulate는 뭐가 돌아가는 것이죠. compress는 누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pulse 같은 것도 아시겠죠? pulse, 맥박. 그다음에 unconscious, conscious는 의식이 있는, unconscious는 의식이 없는. 그렇게 몇개 정도. 아, 또 스피커폰도 알죠? 휴대폰을 자기가 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면은, 예를 들어서 손으로 타이핑을 해가면서 휴대폰을 써야 된다 그러면은 이걸 스피커폰 형태로 바꾸고 말을 해가면서 일을 하죠. 손으로 다른 일을 해가면서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설비가 스피커폰입니다. 그럼 이제 몇개좀 남았는데요. 이게 어떤 것에 해당하는가를 앞에 설명을 듣고 한번 찾아봅시다. A번, A medical professional. 의료인이죠, 의료인, 의료 전문인. Who specialized in emergency response?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대응하는 것으로 전문화된 의료 전문인. 이거 뭐냐면은 앰뷸런스가 올때 앰뷸런스가 그냥 운전사만 오지를 않죠. 그 뒤에 뭘 태우고 옵니까? 간호사랄지 또는 다른 의료진, 그 의료진은 이런 비상사태에서 어떻게 응급처치를 할수 있는가 하는 그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응급처치 전문 의료인이죠. 그걸 파라메딕이라고 합니다. 파라메딕, 파라메딕. 그다음에 not mentally or emotionally alert. alert는 깨어있다고 말이죠. 깨어있다. mentally or emotionally. 정신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깨어있다. 그런데 not이 붙었죠? 그러니까 정신이 또는 정서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지금 정신이 없다는 얘기죠. 정신이 없다. 정신이 없다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할 때도 의식이 없다고 그러죠. 의식이 없다. 무의식이다. 의식이 없다. 그렇습니다. 의식이 있다는 건 conscious고요. 의식이 없는 건 unconscious입니다. unconscious요. 이 un이라는 것이 not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to move around, move on을 돌아다닌다는 말이죠. 돌아다닌다. 우리 몸에 피가 돌아다니죠. 우리 몸에 피가 돌아다니는 걸 갖다 뭐라고 그럽니까? 혈액 순환이라고 그러죠. 순환. 그러니까 돌아다닌다는 것은 move aroun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순환한다는 것은 circulate,
circulate라고 됐어요. 이 순환은 circulation이고요. 순환한다, move around, 피가 돌아다닌다. 피가 돌아다니지 않고 피가 흐른다 그러죠. 피가 지가 알아서 발 달려서 다니는 게 아니니까요. 압력을 심장에서 압력을 줘서 밀어서 가는 것이니까 피가 흐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순환한다. 피가 혈액이 순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 아이고 복잡하죠. 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 이건 뭐에 해당하냐면 그것도 너무나 복잡하니까 또 설명해 놨습니다. trying to revive someone. 어떤 사람을 다시 살려낸다고 말이죠. by pressing on the heart. 심장을 압박을 해서 and or breathing into mouth. 입에다가 뭘 숨을 불어넣어서 그걸 여러분 입에다 숨을 불어넣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인공호흡이라고 그러죠? 인공호흡. 그 다음에 심장을 눌러가지고 심장마비가 된 사람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심폐소생술이라고 그러죠? 심폐소생술. 그런데 심폐소생술을 때 이렇게 손만 가지고 오는 심폐소생술이 있고 그 다음에 손만 해갖고는 잘 안 된다고 그러면 전기 충격을 주죠? 그래서 여러분 지하철 같은 데 가면 뭐가 있습니까? 예, 전기 충격기, 심폐소생하는 그 재생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우선 빨리 무엇을 하고 압박을 줘서 손으로 하고 나중에 그 기계가 오면은 그 기계를 가슴에다 패드를 붙이죠. 패드 두 장을 붙이고 그걸 갖다가 착하게 누르면은 전기가 통해서 온몸에 아주 강한 전기가 흐릅니다. 그러면서 심장이 다시 뛸 수 있도록 해주는 걸 그걸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심폐소생술. 그걸 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단어가 어렵고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걸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줄여서 C, cardio, pulmonary, P, resuscitation, R, CP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PR이 뭔가는 대충 알아도 그 원어를 몰라도 그냥 CPR 하면은 심장 재생을 시키는 전기 충격 요법을 갖다가 CPR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대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보통 CPR 하지 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2번 relaxed in mind and body, not stressed.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relax, 편안하게 쉬는 거죠. 마음이나 몸이 편안하게 돼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까 calm, calm이라는 건 조용하다, 안정되다, 편안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신고를 할 때 그 사람이 대개는 어떻겠습니까? 긴급 상황을 신고를 하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흥분되겠죠? 그러면 말을 뭐 제대로 조리 있게 못하고 그 신고 내용을 잘 보고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911 소방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뭐라고 우선 자 좀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calm down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an emergency vehicle 비상차량을 we send an emergency vehicle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걸 우리는 그냥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앰뷸런스라고 그러죠. 앰뷸런스. 그러니까 이런 긴급 상황에서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차량 그걸 갖다가 앰뷸런스라고 얘기합니다. The application of pressure apply 뭘 가하다 그 말이죠. pressure 압력을 가하다. 압력을 가하는 걸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컴프레스 한다고 그러죠? 어떤 심장에 손을 집어넣고, 손을 올려놓고, 그걸 압박 그러죠? 압박. 컴프레스, 압박한다고 그럽니다. 심장을 압박해가지고 다시 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죠. 다음에, a hand-free feature for communicating on phone. 전화로 이렇게 통화할 때, 어떻게 하게?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 그런 설비 같은 거, 그런 앱 같은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스피커폰이라고 그러죠. 스피커폰. 그러니까 당신 좀 스피커폰을 켜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냐면 지금
뭘 해야 되니까 손으로 그 심장을 압력해야 되는데 스피커폰을 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놓고 뭘로 스피커폰으로 전환한 다음에 그다음에 제 말을 들어가면서 따라서 하십시오. 이렇게 지시를 할 겁니다. I번 the vibration and blood pumping through the artery. 아터리는 동맥이고요. 동맥을 통해서 blood pumping. 혈액을 갖다가 지금 펌프질하는 거죠. 혈액을 펌프질을 때 그거에 따른 the vibration 진동. 진동. 이것은 usually 보통 left in the neck or wrist. 여기에 목 아래 있죠. 목 아래 여기에 그다음에 이런 왼손 손목 여기에 맥박을 짚는 데가 있죠. 그거를 짚어보면은 맥이 뛰는가 안 뛰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맥이. 그걸 맥박이라고 그러죠. 맥박. 이걸 펄스라고 합니다. 펄스. 펄스. 펄스를 갖다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십시오. 맥박이 뛰는지를 체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the bottom raised area of the palm. 여기입니다. 손 여기. 왜 그러냐면 이것은 모을 때 심장과 압박할 때 여기가 제일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그 심장 위에다 올려놓고 그다음에 한 손을 또 위에다 올려놓고 누르죠. 여기를 갖다가 뭘로? Heel of one's hand. 누구 손에 이걸 힐이라고 얘기합니다. 힐. 언더까지 이렇게 하면 언더까지 거꾸로 이렇게 보면 언더까지 생겼죠? 그래서 heel of one's hand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서 다이얼로그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이건데요. 지금 이 다이얼로그 보면은 디스패처하고 콜러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죠. 디스패치는 뭘 보내는 겁니다. 응급 상황에서 뭣도 보내고 사람도 빨리 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앰뷸런스도 빨리 가라고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디스패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신고하는 사람, 전화를 신고하는 사람을 콜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 사람하고 지금 신고한 사람하고 둘이 전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콜링이니까요. 콜링, 전화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911. 그러면 911 여기 적게 천천히 앉죠? 911 911입니다. 한국 같은 뭐라 합니까? 119입니다. 그러죠? 119 119입니다. What's your emergency? 119에 연락하는 건 911에 연락하는 건 전부 다 emergency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자, 당신의 긴급 상황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무엇을 지금 신고하시려 합니까? 말이지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My roommate isn't breathing. 내방 친구가 지금 기숙사에서 방을 같이 쓰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내방 친구가 지금 숨을 쉬지 않습니다. 룸메이트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I need help. 도움이 필요합니다. Please send an ambulance. 앰뷸런스 좀 빨리 보내주세요. 이렇게 전화로 디스패처한테 통화를 합니다. Okay. What is your address? 우선 앰뷸런스를 보려면 주소를 알아야 되죠.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주소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신고할 때 사실은 좋은 방법은 자기가 무슨 일 때문에 신고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신고하는 사람은 누구고 신고하는 그 장소는 무엇이고 그걸 갖다가 사람이 물어보기 전에 그 사람이 물어보기 전에 자기가 요령 있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러나 되게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하죠. 앰뷸런스 좀 빨리 보내주세요. 어지 여기가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미리 얘기를 못하면 그 사람이 이제 챙기죠. 그럼 주소가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22 Meredith Court, New Jersey. 자, 미국은 한국하고 얘기하는 주소 얘기하는 그 순서가 다릅니다. 한국은 뉴저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길 Meredith Court 얘기 오고 번지를 얘기하죠. 그런데 영어로는 번지 먼저 얘기하고 무슨 길 먼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구그 다음에 무슨 시 이렇게 거꾸로 주소를 불러줍니다. Please check for a pulse. 자, 맥박을 좀 체크해 보십시오. 지금 숨 쉬지 않으니까
죽은 것처럼 느껴지죠? 느껴지지만 숨을 안 쉬더라도 맥박은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맥박이 안 뛰면은 이걸 다시 살리기가 어렵죠? 살리기가 어렵고 물론 이제 CPR 같은 걸 해서 이렇게 회생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만은 숨을 안 쉬더라도 맥박은 뛸 수 있는데 맥박이 이미 안 뛰어버리면은 그때 숨은 대개 다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맥박을 체크해 보십시오. Is your roommate unconscious? 룸메이트가 의식이 있습니까? 의식이 없습니까? 의식이 이렇게 탁탁이 돼 의식이 있는가? 어떻게 합니까? 뺨을 때려보죠. 뺨을 때려보면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의식이 없는 거고 소리를 낸다거나 눈을 뜬다거나 뭐 의식이 있는 것이죠. Yes. 의식이 없습니다. Please hurry. 좀 서둘러 주세요.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서둘러 주세요. I don't know what happened to her. 얘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무슨 일이 생겼나? 왜 이러는가 모르겠습니다. We have an emergency vehicle on the way. 지금 비상 차량이 앰뷸런스죠? 앰뷸런스가 가고 있습니다. On the way. 이미 전화 받고 주소 받고 앰뷸런스 출동을 시켰습니다. 출동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앰뷸런스가 가고 있습니다. Please try to remain calm. 자, 좀 안정하시고 정신 차리고 좀 안정을 하십시오. 오케이. What should I do? 좋습니다. 그럼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Are you alone? 지금 혼자 계십니까? 물론 무엇은 빼고요. 쓰러져 있는 사람은 빼고 당신은 혼자 계십니까? Or is there anyone with you? 지금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왜냐면 다른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협동을 해가지고 이 지금 응급 상황으로 쓰러진 사람을 우선 구원은 그런 작업을 할 것이고 이 사람 혼자 있으면 다른 사람 도움을 못 받으니까 자기가 자고 책임지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상황을 알기 위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we alone 여기는 이제 we alone이라 I am alone이라고 사실은 해야죠. 지금 왜 we라고 그랬냐면은 예, 쓰러진 룸메이트랑 같이 있어서 we alone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I found her in the living room. 거실에서 그 애를 발견했는데 she was just lying here. 여기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빠져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We need to start CPR. CPR은 아까 얘기했죠. 심폐소생을 시키는 그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I'll help you. 제가 도와줄 테니까. Can you put me on speakerphone? speakerphone으로 바꿔주시겠습니까? 전화시키겠습니까? speakerphone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Okay. 좋습니다. I don't want to hurt her. 네, 나는, 그 애를 지금, 다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CPR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적인 일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보고 뭘 하라고 그러는데 잘못해서 그 애가 오히려 어떤 다치는 일이 발생할까 봐서 걱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I don't want to hurt her. 그 여자를 해치고 싶지 않아요. I don't know what I'm doing. 나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자기가 지금 이미 그 사람을 갖다가 보면은 뭐 정신 이념들에 때려보고 또 뭐 숨 쉬는지 뭐 이런 것도 이미 봤겠죠.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listen carefully. 잘 들으세요. You will not hurt her. 당신은 그 여자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 여자를 해치는 일이 아닙니다. I'm going to instruct you. instruct 가르쳐 준단 말이죠. 내가 당신을 갖다가 지금 가르쳐 줄 텐데 in hand only CPR. 손만을 가지고 오는 심폐소생술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됐죠? 이제 심폐소생술이 핸드오니가 아니고 원래는 뭐가 있어요? 전기 충격기가 있죠? 전기 충격기. 이 손만 해서 살아남으면 좋지만 안 되면은 전기 충격기를 써야 진짜 이제 이게 CPR이 되는 겁니다. We need to keep the blood circulating. 우리는 keep the blood 계속해서 피가 circulating, 순환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피를 순환시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뭐가 있나 물어봤어요.
맥박이나 체크를 해보라고 그랬죠? 지금 맥박은 있는 겁니다. 그럼 있으니까 이게 멈추지 않고, 심장이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멈추지 않게 계속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Until the paramedics arrive. 그 긴급 의료진이 거기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혈액순환이 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I already. 저는 이미 flipped her onto her back. 계좌를 이렇게 뒤로 눕혀놨습니다. 심장을 이렇게 누르려고 그러면 엎어져 있는 것을 등을 누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반드시 뉘어놨습니다. Is that right? 이렇게 하는 거 맞는가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요? Yes, 그렇습니다. Now, put the heel of your hand. 손 여기요. 이게 언더까지, 여기서 보면 언더까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걸 heel of your hand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in the center of her chest. 그 여자 가슴 위에다가, 중앙에다가 올려놓고, and put your another hand on top. 그손 위에다 다른 손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러고, push hard and fast. 빠르고 강하게 누르십시오. 빠르고 강하게 누르십시오. We need a deep chest compression. 가슴을 갖다가 깊게 압박을 해야 됩니다. About 100 per minute. 1분에 100번 정도 이렇게 깊게 이렇게 가슴을 압박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좀 있으면 뭐가 옵니까? 파라메딕이 오겠죠? 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알아서 자기들이 심폐소생도 오고, 필요하면 뭐 주사도 놓고, 그렇죠? 필요하면 뭐 피가 많이 흘렀으면은 뭐또 혈액 공급도 하는 그런 혈관 주사도 놓고, 필요한 조치들을 이제 그 사람들은 전문가니까요. 그걸 해가지고 어디로? 응급실로 싣고 갈 겁니다. 싣고 가서 거기서 이제 다른 의료 조치를 하겠죠? 이것은 지금 이 다이아로그는 전화해가지고 그럼 파라메딕이 오기까지 내가 할수 있는 그런 비상 조치, 긴급 조치 그런 거에 대한 지시를 받고 그걸 따라서 하는 것까지를 이 다이아로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됐죠? 이건 리딩입니다. 리딩 다이아로그라는 건이 다이아로그를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다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우선 다이아로그 회화를 하려면은 그 말을 알아야 되겠죠. 뭔 말인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선 리딩을 먼저 하는 겁니다. 리딩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 리딩한 것을 가지고 다이아로그를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리딩 100번 해봤자 뭐가 안 됩니까? 회화 능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스피킹 하듯이 큰 소리로. 눈으로 백날 읽어봤자 안 되고요. 읽어야 됩니다. Are you alone? Are you alone? 이렇게 속으로 읽고, or is there anyone with you? 속으로 읽고, 그런다고 해서 다음에 이 상황이 되면은 Are you alone or is there anyone with you?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자꾸 크게 읽어야 됩니다. Are you alone? Are you alone? Are you alone? Or is there anyone with you? 이렇게 자꾸 큰 소리를 내서 We alone, we alone. 큰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되니까요. 그 원어민들이 하는 그런 걔들은 인토네이션이 있습니다. 억양이 있죠. 그 다음에 말의 완급, 빠르게 했다가 늦게 했다가 그 다음에 늦게를 돼요. 어떤데 컴마 있을 때는 물론 쉬지만 컴마가 없을 때도 어디에서 적당히 쉬어가지고 긴 문장을 한꺼번에 얘기해요. 한숨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잠깐 나눠서 부드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 원어민의 그런 발음하는 거, 그것을 잘 보고 따라서 흉내를 내시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매 차례 얘기했죠. 다이아로그 연습 방법.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짝을 찾는 겁니다. 같이 공부를. study mate, learning, learner는 learning mate, study mate. 이걸 찾아가지고 하나가 뭐가 되고 소방관이 되고 하나가 전화하는 사람이 돼가서 그 역할을 맡아갖고 롤플레이를 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말할 수 있습니까? Listen,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listening 스킬이 받쳐지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듣도록 자기가 말을 하면 자기는 뭐가 돼요? Speaking 스킬이 생기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능력, 들을 수 있는 능력, 이게 생겨야 완전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회화나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 실제 하나의 그 사례로 역할의 하나를 맡고 여러분 다른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 다이얼로그를 한번 연습하는 그런 사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디스패처가 되고 여러분이 콜라가 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911로 지금 싹 전화 걸었습니다. 그럼 제가 신호를 받죠. 받고 911 빨리 얘기합니다. 911, What's your emergency?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My roommate isn't breathing. I need help. Please send an ambulance. 이렇게 해야죠?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Okay. What is your address? 급하게 묻겠죠? 여러분은? 자, 주소를 대셨습니까? Please check for a pulse. Is your roommate unconscious? We have an emergency vehicle on the way. Please try to remain calm. 'Are you alone? Or is there anyone with you? Okay, we need to start the CPR. I'll help you. Can you put me on speakerphone? 'Listen carefully. You will not hurt her. I'm gonna instruct you in hand-only CPR. We need to keep the blood circulating until the paramedics arrive. 'Yes. Now put the heel of your hand in the center of her chest and put your another hand on the top. Push hard and fast. Push hard and fast. When a deep chest compression, about 100 per minute. 자, 됐죠? 그럼 이제 역할을 한번 바꿔봅시다. 제가 콜러가 될 테니까 여러분이 디스패처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소방관이 되어보십시오. 제가 전화 걸었습니다. 여러분이 전화 받았습니다. 자, 911. Was your emergency? 하셨습니까? 예. My roommate isn't breathing. I need help. Please send an ambulance. Twenty-two Meredith Court, New Jersey. 'Yes, please hurry. I don't know what happened to her. 오케이. What should I do? 'We are alone. I found her in the living room. She was just lying here. 오케이. I don't want to hurt her. I don't know what I'm doing. 'Okay, I already flipped her onto her back.
Is that right? About 100 per minute 했죠? 1분에 100번 정도 그런 압박을 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거 나는 시나리오죠? 실제 이런 911에 전화를 할 때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상황에 맞는 그런 스피킹 프랙티스를 해야만이 이 상황에 적합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얼로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유사한 그런 상황들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스피킹 프랙티스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은 What's your emergency? 그렇죠? 이건 전화를 받고 소방관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급한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그 말인데 What's your emergency? And what's the reason for your call? 당신이 전화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How can I be of assistance?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Do you have an emergency? 자, 긴급 상황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소방관이 이렇게 얘기하건 저렇게 얘기하건 소방관이 내 얘기를 듣고 지금 응답하러 온 거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What's your emergency? What's the reason for your call? How can I be of assistance? Do you have an emergency? 그랬더니, My roommate isn't breathing. 내 룸메이트가 숨을 안 쉬어요. 숨이 멎었어요. My neighbor is unconscious. 이제 이웃 사람이 신고하는 겁니다. 내 이웃이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어요. My teacher passed out. 자, 우리 선생님이 지금 쓰러지셨습니다. Passed out은 쓰러지는 거예요. 졸도하는 거. 쓰러졌습니다. My child fainted. 내 애가 지금 혼절했습니다. 정신을 잃고 자빠지는 거 혼절한다고 그러죠. Faint라고 합니다. Faint. 파스트 아웃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쓰러지셨습니다. 의식이 없는 거지 쓰러지면 많은 경우에. 자, 따라서 하십시오. My roommate isn't breathing. My neighbor is unconscious. My teacher passed out. My child is fainted. 네. Three. I need help. I need help. Help나 마찬가지죠. 도와주세요.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죠. 뭐라고 해요? 도와주세요. 그러죠. 도와주세요. Help. And this is an emergency. This is an emergency. This is an emergency. 또는 it's an emergency 그러든지요. It's an emergency. This is an emergency. 자, 응급 상황입니다. Send help quickly. 도움을 빨리 보내주세요. 그 말이죠. 도움을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 그 말입니다. 빨리 와 도와주세요. Please help me. 제발 도와주세요. 이건 help me 하면 아웅사라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사람 살려옵니다. help 하면 사람 살려 하는 걸 help 그럽니다. I need help. It's an emergency 또는 this is an emergency. Send help quickly. Please help me. Number four. What is your address?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Where are you calling from? 어디에서 전화하시죠? What's your location? 위치가 어디입니까?
Where are you right now? 지금 현재 어디 계십니까? 이게 전화를 거는 사람의 소재, 지금 앰뷸런스를 보내줘야 할 곳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묻기 전에 만약에 콜라가 어떤다고 그러면은 여기는 어디입니다. 여기는 명동 20번지 무슨 문 상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걸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고 바로 이제 이렇게 출동을 시키죠. 그런데 911이나 119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장난질을 하는 전화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특히 이제 꼬맹이들이 그런 어린애들이 철없이 장난질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성인도 정신 멀쩡한 사람이 이런 거짓 신고를 해가지고 거짓 출동을 하고 이거 잘못 출동을 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정부에서 그걸 막으려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당신 전화번호가 몇 번인지 그걸 확인을 합니다. 이건 지금 긴급 상황인데 당신 전화번호가 몇 번인가 확인을 사실은 그런 장난 전화가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장난 전화가 있으니까 그 신고하는 게 전부 다 통화하는 게다 녹음이 됩니다. 녹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실제 거짓인지 아닌지 또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면 알겠죠? 그러면 이제 경찰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전화 받는 사람이 딱 주민등록을 때리면은 그게 진짜 주민등록번호인지 가짜 주민등록번호인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을 신분까지는 확인을 못할 겁니다. 왜냐면 요즘 개인의 그런 정보 보호 때문에 어떤 전화번호를 있다고 그래서 주민등록을 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하지는 못할 겁니다. 거짓 전화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겠죠. 자, What is your address? 물었죠. Where are you? Right now. 자, 따라하십시오. What is your address? Where are you calling from? What's your location? Where are you right now? Number five. Please try to remain calm. 자, 좀 안정하십시오. 안정하도록 노력하십시오. I need you to calm down. 제가 당신을 이렇게 안정시킬, 조용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게 내가 당신을 마음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습니다. 뭔 얘기? 당신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저는. Take some deep breaths. 자, 심호흡을 해보시죠. 자, 깊게 우선 심호흡을 합니다. 하나, 둘. 우선 심호흡을 하면 뭐예요? 좀 마음의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정신 차리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겠죠? I need you to concentrate. 자,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지금부터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할 건데, 집중해서 들으시고 따라서 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Please try to remain calm. I need you to calm down. Take some deep breath. I need you to concentrate. Number six. We need to start CPR. CPR을 시작해야 됩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We are going to try to resuscitate her. Resuscitate는 이제 회생시키는 겁니다. 그 여자를 회생시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할 것입니다. We are going to, we will, 그죠? 우리는 그 여자를 지금 회생시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시도할 것입니다. We need to get the blood circulating. 자, 지금 맥박이 잘안 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맥박이 뛰도록. 혈액순환을 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We need to keep the blood flowing. 혈액이 흐르게 해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죠. circulating이나 flow나. We need to start chest compression. 가슴 압박, 흉부 압박이라고 그러죠. 흉부 압박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흉부 압박을 시작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We need to start CPR. We are going to try to resuscitate her. Revive her. 앞에서는 그랬었죠? We need to get her blood circulating. We need to keep the blood flowing. We need to start chest compression. Number 7. I don't know what I am doing.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뭔 짓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I don't know how to do it.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Can you walk me through it? 저를 따라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게 제가 그걸 인스트럭터 할 테니까 인스트럭터를 뭐라고 이렇게 작업 지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Can you walk me through? 내가 그것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그 말이고, Please tell me exactly what to do. 제가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해야 되는,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전화로 스피커폰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손을 가슴에 놓고 다른 손을 얹고 1분에 100번 압박하시오. 그러면 뭐 그런 정도야 좀 알아듣겠지만 지금 정신이 없으니까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Concentrate 하라고 그랬죠. 내가 그걸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좀 천천히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I don't know what I'm doing. I don't know how to do it. Can you walk me through it? Please tell me exactly what to do. Please tell me exactly what to do. Number 8. Listen carefully. 자, 잘 들으십시오. 조심스럽게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Listen to exactly what I say. 내가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Listen carefully to my instruction. 내가 지금 지시하는 것을 정확하게 들으십시오. 조심스럽게 들으십시오. I need you to stop talking. 당신이 말하는 것을 그치 이제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말하지 마십시오. Crying and listen. 우는 것을 그치고 들으십시오. 자, 울지 말고 제 말을 들으십시오. 됐죠? 자,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말고 제 말을 들으십시오. 왜냐면 뭐 이 정신없는 상황에서 자기 친구나 어머니가 쓰러져서 지금 죽었다고 생각이 되면 뭐 대성 통곡이 나오겠죠? 그러면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다이얼로그를 해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자, 진정하시오. 진정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자꾸 말하는데 말하지 마시고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Listen carefully. Listen to exactly what I say. Listen carefully to my instruction. I need you. Stop talking. Stop crying. And listen. 자, 이상으로 스피킹 프랙티스를 좀 마치고 그 스피킹 프랙티스에서 연습한 것은 아까 그 다이얼로그에서 그 해당하는 그 부분에 대치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쓸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외우시고 입에서 툭툭 튀어나올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리스닝 프랙티스입니다. 리스닝 프랙티스는 잘 아시죠? 어떤 이런 다이얼로그에 어떤 부분을 비워놓고 내가 조건이 얘기하고 비운 자리에 가서 잠깐 쉬면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채워넣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이 다이얼로그에 대한 그런 훈련이 다 끝나지 않았으면은 할 수 없이 이제 리슨이 아니라 리딩 프랙티스가 되겠죠. 이걸 읽고 빈 곳을 채우는 그런 연습이 될 건데 원칙적으로는
멋을 다하고 다이아로그를 연습을 많이 하셔서 리스닝만 가지고도 그걸 채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동안에 그 빈자리를 채워서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911, what's your, 뭐라고 묻습니까? emergency 그러죠? What's your emergency? My roommate isn't breathing. I need help. Please send an, 뭘 보내달라? Send an ambulance죠? Please send an ambulance. Okay. What is your address? 22 Meredith Court, New Jersey. Please check for, 무엇을 체크하라고 그러죠? Check for a pulse. 맥박을 체크하라고 그랬죠? Pulse. Is your roommate unconscious? 의식이 없습니까? Yes, please hurry. I don't know what happened to her.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We have an emergency vehicle on the way. 지금 앰뷸런스가 가고 있습니다. Please try to, 뭐라고요? Please try to. 좀 calm down 하라고 그랬죠? Please try to calm down. Okay.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해야 되죠? 뭘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are you alone? 혼자입니까? Or is there anyone with you? 다른 사람과 함께 있습니까? We alone. 우리뿐이에요. I found her in the living room. 거실에서 발견했는데, she was just lying here. 여기에, 그저, 엎어져 있어요. 누워 있어요. Okay. We need to start. 뭘 시작한다고 그랬습니까? 카디어, 풀모너리, 긴 단어 있었죠? 그걸 줄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CPR이라고 그랬죠? CPR. I'll help you. Can you? 분면, 내가 전화하는 것을 뭘로 돌려놓으라? 스피커폰으로 돌려놓으라고 그랬죠? Okay. I don't wanna hurt her. 내가 자기가 그걸 다치게 할까봐 지금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I don't wanna know what I'm doing.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Listen carefully. 잘 들으세요. You'll not hurt her. 당신이 그 여자를 해치지 않습니다. 해치는 게 아닙니다. I'm going to instruct you in hand-only CPR. 손만을 써서 하는 CPR을 지금 지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We need to keep the blood. 피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Until the arrive. 누가 도착할 때까지? Until the paramedic. Paramedic arrive. 할 때까지 피가 어떻게 해야 돼요? Blood circulating 이라고 그러죠. Blood가 circulate. 순환이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We need to keep the blood circulating until the paramedic arrive. Okay. I already flipped her, 눕혀놨죠? 이거 잘했나요?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Yes, now, put the heel of your hand in the center of the her chest. 가슴에 당신의 이 손, 움푹한 부분을 갖다가 올려놓고 다른 손을 그 위에 올리십시오. And push hard and fast. 빠르고 강하게 압박하십시오. 누르십시오. We need to, her deep chest, 아주, 이 가슴을 어떻게, compression 한다고 그랬죠? Deep chest compression, 얼마나? About 100. 100 times per minute입니다. 원래는 times가 없어서 그렇지. 100 per minute, 100 times per minute나 마찬가지입니다. 1분에 100번 정도의 그런 빠른 속도로 어떻게 강하게 심장을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앰뷸런스가 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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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앰뷸런스가 이제 도착하죠. 그러면 이제 그 패라메틱이 그 사람들이 도착해 가지고 맥박도 보고 필요하면은 강심제 주사도 놓고 피가 빠져 있으면은 그 혈액도 공급하고 뭐 이런 비상 조치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딱하니 싫고 가는 동안에 그런 비상조치들을 하죠. 거기서 또 뭣도 하고 체스트 컴프레션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emergency hospital 그 룸으로 가면은 거기서 이제
후속 조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해서 listening 프랙티스를 마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파트너가 있으면은 이렇게 그 파트너가 제가 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여러분이 채워놓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걸 쭉 하니 빈자리를 남겨놓고 읽으면은 파트너가 채워놓고 하는 걸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습을 하도록 하십시오. 리슨 앤 안서는 그 다이아로그 내용을 이해를 하셨는지 이걸 갖다가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죠. 답변하는 거예요. 이 답변은 어떻게 하라고? 간단하게 하라고 그랬죠? 간단하게. 이건 read and write가 아닙니다. 이건 listen and answer이기 때문에 listen and answer이기 때문에 이걸 듣고 그 핵심 요점만 answer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How did the caller receive emergency assistance? 그 전화 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응급 지원 도움이죠? 도움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받았어요? 전화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소방관이 앰뷸런스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CPR하는 것도 알려주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죠? The caller phoned 전화를 했죠? 어디로? phoned 911 911로 전화하다 그걸 phoned 911 그럽니다. 우리 같으면 phoned 119 그랬죠? 119로 전화를 했습니다. She has made a telephone call to 911. 911으로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What did the dispatcher ask the caller to check for? 그 소방관이 전화한 사람한테 뭘 체크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The dispatcher asked the caller 뭘? To check her 뭐라고? Roommate's pulse. 그 룸메이트의 뭐가 뛰는지, 맥박이 뛰는지를 체크하라고 그랬죠. He든지 she든지 asked for to check the pulse. 이 무엇을 맥박을 체크하도록 요구했죠. What procedure did the dispatcher give instruction for? 자, what procedure 어떤 절차? 그 소방관이 어떤 절차에 대한 지시를 해줬습니까? 지시를 뭘 지시해줬어요? 핸드온이 CPR에 대해서 지시를 해줬죠. How to give her hand-only CPR? 그러니까 the dispatcher explained 또는 instruct how to give her hand-only CPR. 이것을 가르쳐줬죠. 그 다음에 What is the caller worried about? 그 콜러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그 소방관이 얘기한 대로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하면은 그 자기가 한 활동 때문에 뭐가 그 룸메이트가 오히려 더 다칠까 봐서 더 잘못 될까 봐서 걱정을 했죠. The caller, she죠? She worried about hurting her roommate. 룸메이트를 다치게 할까 봐서 걱정을 했습니다. The main purpose of CPR is to keep the blood. 자, according to the dispatcher, 그 소방관에 의하면은, what is the main purpose of the medical procedure that the caller has to perform? 자, the caller가 수행해야 될 그 절차, 의료 절차죠? 응급처치죠. 응급처치에 주요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CPR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뭐기 위해서? To keep the blood flow. To keep the blood circulate. 그렇죠? It is to keep the blood circulating. It is to keep the blood flow. 피가 순환하도록, 피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Main purpose였죠? 네. 자, 이렇게 해서 911을 불러가지고 앰뷸런스도 지원받고 그 다음에 CPR하는 것도 배우고 작업 지시를 받아서 그걸 따라서 하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한 다이얼로그를 한번 연습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안 겪게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사람이 사는 동안에 모르는 일이니까요. 뭐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유학을 갔는데, 이런 똑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갑자기 옆방에서 불이 나가지고 수화기를 끄니까 안 꺼져와서 이제 불이 번지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911로 전화해야죠. 그 다음에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차를, 운전을, 자기는 잘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차를 충돌이 일어나고 지금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911로 전화하죠. 사람이 안 다치고 차만 찌그러지고 오면은 911로 전화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전화해야 됩니까? 자기 보험회사로 전화해야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사고가 나면은 절대 사고 당사자들이 싸움을 안 씁니다. 싸움을 안고요. 어디로? 다 보험회사로 연락하면 보험회사에서 벼락같이 오죠? 그럼 그 보험회사 직원들이 그 상황만 조금 설명을 듣고는 다 알아서 처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이제 겨울에 한번 사고가 났었는데요. 자, 추우니까 차 안에 들어가 계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를 물어봐서 그걸 설명을 하니까, 나중에 이것은 뭐 5대5로 책임지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5대5로 책임지는데 내가 책임지는 건 아니죠? 뭐가 돼 있으니까, 보험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그 보험회사에서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 나중에 저한테 500달러인가를 보내왔더라고요. 500달러. 당신이 우선 페이하고, 당신이 우선 가서 고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지급해 주겠습니다 해서 그러라고 그랬더니, 저는 250달러 들어서 고쳤는데, 나중에 오긴 500달러가 와서 250달러를 번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안 닥쳐야 되지만 모르는 일이니까 인생살이는 이런 상황에 대한 영어도 완전히 마스터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42개 장면에서 사용하는 그 다이얼로그를 우리가 좀 공부해 봤습니다. 이거면 뭐 대충 이런 미국 같은 데서 몇 주나 몇달 사는데 거의 지장이 없을 겁니다. 이제 미국 시민으로서 살려고 하면 또 해야 될 그런 몇 가지 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추가로 하기로 하고요. 그러고 이 Everyday Dialogue 후속편으로 여러 가지 또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아마 100개, 200개가 그렇게 될 건데요.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여기에 있는 홈페이지의 주소 www.koreacyberstudy.com 여기에 방문하시면은 그 많은 동영상들을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건 전부 다 제가 사회 공헌 사업으로, 자, 지금 퇴임은 명예 교수가 사회 공헌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전부 다 무료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내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결심을 하시고, 영어를 갖다 좀, 이미 대학도 나오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까지도 영어를 배웠는데, 이놈 뭐 말을 못 해가지고, 말을 못 하고, 또뭘못 합니까? 듣지를 못 하죠? 듣들을 못 하고 말을 못 해갖고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큰 결심을 하시고, 이 컨텐츠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연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 다이얼로그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